제규 XJ 안드로이드 모니터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6기가 램에 128, 카플레이 4G 지원되는 제품입니다. 이 공장은 저도 처음이에요. 이렇게 좀 틀리죠. 옆에서 볼트를 풀르고, 커버도 볼트를 풀르고, 이 안에 부품을 조립해서 다시 덮고, 여기에 조립하는 방식입니다. 네, 제규어 XJ 차량입니다. 오늘은 휴일 예약 시공.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 휴일에도 시공을 받을 수 있는 캡티노. 이렇게 지금 이게 좀 끈적끈적거려요. 예, 버튼들이 그죠? 오늘 모니터도 교체할 거고요.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도 디지털 공조로 교체해 볼게요. 누가 한번 이걸 뜯었나 봐요. 그죠? 핀이 여기는 부러져 있고. 순정필은 여기 딱 하나만 있네요. XJ 순정 모니터 탈거했습니다. 터치 방향이 왼쪽에 있네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부품 두 가지 빼가지고 다시 조립할 거예요. 순정 오디오도 그대로 사용하고요. 이렇게 보시면 순정 부품을 이런 식으로 탈거를 해야 돼요. 네, 순정 부품 두 가지 탈거했습니다. 여기다가 이식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조립되는 것 같아요.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아직은 정확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테스트 해볼게요. 지금 일단은 얘네가 조립하라는 대로 다 조립했거든요. 일단은 이 안드로이드는 들어오네요. 공조도 잘 되고요. 나머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. 중국 최신가인가 봐요. 트로트인가? 아, 됩니다. 근데 이게 밑에가 안 맞아, 안 맞아요. 그래도 뭐. 나 유심 한번 꽂아볼게요. 고객님께서 라우터 원래 사용하셨는데 라우터에서 안 터져요. 스마트폰에선 터지고 여기다가 연결해 볼게요.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. 편해졌죠? 그리고 자동차 모양 누르면 순정으로 가요. 후방 카메라 당연히 연동되고요. 디지털 공조 XJ입니다. 처음에 유심 연결하면 이렇게 역삼각형 보이죠? 그런 다음에 리셋을 해줍니다. 뭐 터치로 재부팅하는 기계들도 있고, 얘는 이렇게 여기서 누르면 재부팅이 돼요. 네, 유심 연결한 다음에 리셋 3번 정도 하니까 여기 4G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0.25인치 그리고 디지털 공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시트 가보면 열선, 냉풍 다 연동이 됩니다. 좌우 다요. 네, 공조 다 연동되죠? 여기 보시면 랭귀지는 영어하고 중국어. 그다음에 색상은 화이트 블랙 이렇게 바탕화면 선택할 수 있어요. USB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도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디지털 계기판 모두 연동되겠죠? 해외 쇼핑몰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UI, 이 녹색 관련된 UI 제품이에요.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늘 작업해 보니까 뭐큰 문제 없이 작업은 잘 됐습니다. 조립하는데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, 그전 거하고. 어쨌든 작업은 잘 마무리되고 있고요. 얘네가 지금 이게 너무 빡빡해요. 여기도 지금 타이트하게 들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밑에가 살짝씩 떠요. 이거는 개선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이거를 개선을 안 해주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갈아내고 다시 수전선 한번 입혀야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
밑에까지 깔끔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작업 전에 이 판넬만 조금 더 갈아내서 수전사를 다시 한번 입히는 걸로. 네이버 키보드 활성화해 볼게요. 다음 누르고 키보드 설정. 그래서 네이버를 켜줍니다. 네이버를 켜주고 이전. 그래서 네이버를 선택합니다. 스마트보드 두 번씩 오케이. 이러면 키보드가 활성화됐어요. 네이버 지도로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. 네, 키보드 잘 되네요. 지구본 누르면 영어 한글 변환됩니다. GPS 테스트 어플도 깔아서 GPS도 테스트 해볼게요. 이러면 전체 작업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예약만 하시면 휴일에도 시공을 받을 수 있는 휴일 예약 시공은 한 2, 3일 전, 뭐 일주일 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나와서 또 열심히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. 예약제 1인 시공 캡틴 홍.